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두 거래일만 남겨놓은 상황이죠. 한 해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주식시장이 한산하게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연말 주가 변동성이 예년에 비해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찬유 대표님께서 내일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흐름을 보게 되시면은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거래 주기 때문에 강한 수급과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정 흐름이 가장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 글로벌 매크로는 우호적이라서 1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등락에 일일비할 필요 없이 시선은 지수 우상향에 두신 채로 올해 마지막 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년을 보자. 아, 이거 건설적인 그러한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호영 대표님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말은 언제나 거래가 감소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큰 변동성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차분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윈도우 드레싱이란 기관 투자자들이 올 한 해의 수익률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보다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집중적으로 더 매수를 해주고 좀 수익률이 많이 마이너스인 종목들은 좀 집중적으로 매도해주는 이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럴 때 대부분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흔들기도 하는데요. 내년 초에는 또 그만큼 또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세를 좀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최근에 트렌드를 탔었던 섹터라든지 추세가 좋은 섹터라면은 내년 초기 시장을 위한 종목 구성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새롭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윈도우 드레싱뿐만 아니고 시장에 여러 가지 연말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시장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스포일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과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일희일비하지 않을 그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요. 이찬유 대표의 자율주행입니다. 자, 자율주행. 앞서서도 이제 뭐 의료 이야기를 할 때 AI가 나왔는데 네. 자율주행하면 또 AI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 이찬유 대표님 왜 자율주행을 준비하셨을까요? 일단은 일정이 좀 있습니다. 다음 달 1월 9일부터 12일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4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CES의 핵심 키워드는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AI이고요.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이동수단과 모빌리티가 올해 또 주요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서 200개 이상의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율주행은 꼭 챙겨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제가 방송 통해서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금 자율주행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섹터 생각해보면 전에도 김호영 대표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 이찬유 대표님이 자율주행 섹터 들고 오셨는데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공감하는 편인데요. 10월 달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쪽,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제 발전을 해서 온디바이스 AI로까지 좀 확장돼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로의 확장은 차량이 완전히 내연기관 차량에서 다른 탈 것으로 바뀌는 뭐 이런 개념이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탈 것의 개념이 바뀌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로봇 산업의 발전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산업과 맞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확장으로 인해서 팹리스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김우영 대표님이 이 섹터 가져오신 것처럼 설명을 탄탄하게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찬유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텔레칩스라는 네. 종목이고요. 촬영 인포테인먼트와 이제 계기판에 들어가는 AP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국내에선 현대 기아차가 주 매출 처고요. 그리고 유럽향 판매 법인의 영업 활동도 잘 해나가면서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 이제 차량 인포테인먼트 AP를 점유율이 이제 8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차량 판매 대수가 증가한 만큼 AP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MCU와 영상 인식 등의 기존 제품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서 차량 반도체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하게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으로는 이제 넥스트 칩입니다. 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 업체이고요. 주력 제품은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하는 ISP입니다. 직접 알고리즘부터 개발해서 차량에 특화된 ISP를 공급하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좀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고해상도에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는 넥스트 칩이 좀 유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센싱 이제 SOC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스트 칩에서 제품 수요도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두 종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탑픽 종목들 전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하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김우영 대표님의 PCB인데요. 자, 최근 AI 반도체 상승 분위기 속에서 PCB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자, 기대하시는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AI 반도체의 관심도가 지금 현재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디바이스 AI의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올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하반기는 시장의 주인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간 소외되었었던 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의 본격적인 주가 상승, 성장 국면을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후속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후속으로는 PCB 관련주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PCB란 쉽게 얘기하면 인쇄 회로기판으로 반도체 칩을 심는 그런 판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개인 스마트 기기의 온 디바이스 AI를 심기 위해서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했다면 그 후엔 그 칩을 장착할 회로기판도 따라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 스마트 기기가 소형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소형화와 함께 유연성, 그러니까 쉽게 구부리거나 앞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맞는 이 인쇄 회로기판도 필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AI 칩의 소형화 그리고 전력 소모량 감소 등도 중요하지만 PCB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PCB 관련 섹터에 대해서 김호용 대표가 언급을 해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호용 대표가 언급한 PCB 섹터를 과연 이찬유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훈훈한데 이찬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PCB 기판 관련주들도 이제 고성능 AI 칩 발달과 함께 이제 주목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FCBGA 등 이제 AI 칩을 올릴 수 있는 기판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AI 칩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제 커짐에 따라서 앞으로 도 실적 개선세와 함께 주가 추가 상승 확률이 높은 섹터 중 하나가 이제 PCB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 얘기 잘 들어보시면 좋은 종목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가 참 훈훈한데요. 예. 자, 그렇다면 PCB 섹터에 대한 김우영 대표님의 핫 종목 어떤 건지 좀 바로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태성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PCB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PCB 정면기, 표면 처리 설비, 식각 설비, 그리고 수직 비접촉 설비, 자동화 설비 등 이제 그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장비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PCB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PCB를 생산하고 절단하기 위한 장비를 주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가 국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대덕전자, 그리고 글로벌 PCB 1위 업체죠. 폭스콘의 자회사 펑딩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PCB 기업들이 고객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태성은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활성화로 고성능 프리미엄 기판 수요가
커지면서 수주 잔고가 확대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 모바일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태성의 FCCS 그리고 SIP, MCP 제조설비 관련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보한 수주 잔고는 이미 올해 3분기까지 전체 매출액을 넘어선 수준이고요. 네. 지금 사실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적표가 좀 안 좋았지만 설비 공급을 통해서 내년 매출이 반영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턴어라운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종목은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글라스 기판 절단 장비를 개발한 역시 장비 업체입니다.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글라스 기판으로 패키징된 반도체를 개별 칩으로 자르는 장비를 개발했고요. 글라스 기판용 장비가 국산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외국 설비에 의존을 해왔는데요. 향후 고객사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글라스 패키징을 좀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 네. 반도체 업계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인 인쇄 회로 기판을 유리로 대체하게 되면 전력 소모량을 30% 이상 낮출 수 있어서 온디바이스 AI 환경에 최적화된 기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약 20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글라스 패키징 기판 상용화를 목표로 1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좀 급락을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 바닥권 형성 중에 다시 상승을 준비 중인데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 궁금증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C 빅섹터의 마지막 핵심주. 오늘 저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유리에서 네. PCB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죠. 자, 어떤 종목일까요?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